황금언론국 대표 박기현입니다. 2023년 9월 4일 오후 지금 현재 3시 35분 넘어가는 시점에 합천 지역에 양파 재배 육묘를 하기 위해서 두덕을 육묘를 재배해서 두덕을 만들어서 열소독을 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덕을 잘 형성해서 비닐을 포장해서 열소독을 해서 씨앗 풀씨를 다 소멸시켜서 삶아 그 열소독을 해서 발화를 억제시켜서 양파 종자를 파종했을 때 양파만 잘 올라오게 하는 방법. 그 양파를 파종했을 때 우리는 양파가 9월달에 아직 고온기에 그 씨앗이 열에 그 잘못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파 파종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톱밥으로 덮어서 열을 낮추는 한다. 그리고 쿨러를 돌려서 수분을 공급한다. 그리고 이 밭 가에 보면 쿨러 장비들이 저기 많이 있습니다. 자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밭 전체를 이렇게 말끔하게 잘 관리해 둔 농장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이렇게 벼 재배 단지 논에서 배가 이제 이삭이 연걸어 가는 형태의 모습이다. 그래서 밭 두덕에도 제초 관리를 잘해서 말끔하게 해서 병의 그 충을 말끔하게 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그 지금 현재 보면 이 양파 재배를 할 수 있는 이 저 현재의 수분은 48.5%에 이시가 2.16 그리고 바닥층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바닥에는 수분이 49.5%에 이시가 1.44 정도, 온도는 39도 8분 정도, 39도 3분 정도 나옵니다. 그 현재 이게 여름에 공기에 열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파종 준비를 하는 양파의 저 육묘 재배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양파 재배 육묘에서는 지금 현재 바닥에는 이 씨값이 맞으나 상부에는 잎 비료가 배에 올라서 상부에는 이 씨가 높다. 그래서 이 양파 재배할 때는 비료를 특별히 안 하고 이게 기비로 밭갈이 해서 준비할 때 해난 그 비료만 충분하겠다. 그래서 양파 육묘를 붓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미리 날 좋을 때 이렇게 밭장만 해서 이렇게 그 육묘 포장을 미리 해두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작 그 육묘 파종할 시기에는 수분이 많아서 비가 와서 뭐 태풍이 불어서 이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그리고 흙골에 난 있는 풀들은 우리가 있다면 제초제를 살포해서 싹 또 없애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작물 재배에서는 육묘 기간과 정식 기간에 대해서 대략 다르다. 그래서 양파 육묘 기간은 아직 여름과 가을이기 때문에 이 씨를 너무 높게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양파 파종했을 때는 꼭 그 열을 낮추는 톱밥이나 덮어서 씨앗이 고온 열상에 입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씨앗이 발화됐을 때 육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 20리터에 골드그린 60cc에 설탕 120g 살포해주고 그렇게 열흘에 한 번 정도 많이 살포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웃자람이 생긴다 싶을 때는 우리가 그 액상주산이나 석회 생석회나 그리고 빛나리 같은 제품을 정량보다 한 50%를 써서 옆면십에서 키를 조금 단단하게 맞추면 된다. 그리고 육묘에서 이슬을 많이 베물면 질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너무 비료가 작아도 안 된다. 육묘에서는 그래서 비료도 있고 좀 단단하게 경도를 가져야 된다. 경도는 우리가 그 규산이나 칼슘이 생석회나 빛나리 같은 제품을 정량보다 한 50% 정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씨값은 1.,
8 이하를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웃자르면은 설탕도 좋다. 설탕 12도. 설탕을 60g 자를 때는 웃자르지만은 120g 쓰면 웃자름을 잡아준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농사 전작기 재배에 육묘 과정에도 과학 역량이 실현되어야 된다. 이 식값을 꼭 측정해야 된다. 그래 매년 내가 재배하는 토양과 환경에 따라서 데이터를 적용해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분은 35에서 45% 좋다. 그렇게 안정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비를 육매에서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 웃자라기 때문에 웃자람의 방제는 동일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지역에서 양파 육묘를 파종하기 위한 준비작업 현장에서 황금을 놓고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